네, 안녕하세요. 후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사실 바리스타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손님분들이 저희 쪽에 원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웬만한 뭐 맛에 관한 거라던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편한데, 이제 간혹 가다가 손님분들 중에 이제 한두 분씩 계세요. 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같은 원두 안 써요? 아니면 뭐 루아커피 같은 거 안 써요? 그게 고급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분들도 간혹 계세요.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원두에 대해서는 딱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좋은데,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감해요. 사실 그리고 루아커피 같은 경우는요, 이제 많이들 고급 커피다 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을 까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. 사실 루아커피는 보통은 이제 로부스타를 이제 하얀 고양이한테 먹이고 이제 그 배설물에서 추출을 해서 이제 가서 원두로 사용을 하는 건데, 사실상 그 씨를 보면 결국은 로부스타 원두예요. 아무래도. 그리고 저희는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고급진 커피라고 하면은 아라비카 쪽을 많이 쓰죠, 로부스타보다는. 왜냐면 산미나 이런 향미 자체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. 그럼 이건 살짝 모순될 수도 있는 건데, 루아커피는 고급인데 그 기본 토대 자체는 로부스타예요.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모순이 생기죠. 사실 그리고 로부스타 자체가 되게 고급 커피다, 맛이 막 우아하다 막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막상 그 루아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보면은 뭐 진짜 로부스타 같은 것도 맛있는 건 맛있지만, 막상 그거 타이틀을 빼고 보면 그렇게 차이도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그냥 고급 로부스타거든요 진짜로. 단지 그냥 그 타이틀의 가치가 좀 많이 큰 거죠. 뭐 예를 들면 애플같이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난해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어떤 원두를 사용해야지 뭐 고급진 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출에 있어서나 아니면 로스팅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배출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, 뭐 어떤 원두를 사용했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. 단 그 카페가 추구하는 그 커피의 맛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, 뭐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일단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